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자식이 왼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뒤이어 꼭 따라오는 말도 있죠. 무자식이 상팔자다 하는 말입니다. 자식이 지지리도 부모 속을 썩이는 나머지 차라리 저놈을 낳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는 심사가 반영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신들의 분신과도 같은 자식들과 원수가 되어 등을 지고 살고 싶겠습니까마는 오늘도 우리는 자식에게 원수가 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들, 딸과 원수가 되는 부모의 말과 행동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식과 원수로 지내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가정을 일컬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만드신 제도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일곱의 시간을 43억 2천만 년이라고 계산하는데 부모 자식의 인연은 8천겁의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가정이란 곳에서 8천겁의 인연으로 우리는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미움과 증오가 처음으로 싹트고 8천겁의 인연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절제되지 못한 헛된 기대와 욕망, 그 기대와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자식들을 몰아세우던 내뱉는 말들이 비수가 되어 결국 부모와 자식은 원수 사이가 되고 마는 것이죠. 독일 보험대학교의 악셀 호네트라는 독일의 대표적인 철학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말씀을 빌리자면 한 개인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상호 인정의 경험이 많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상대로부터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아주 충만한 인생,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철학자의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 나쁜 사람, 증오하는 사람, 복수하고픈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가 자부심, 둘째가 자신감, 셋째가 자존감입니다. 자부심이란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프라이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 단어로 말씀드리니까 느낌이 확 와닿으시죠? 프라이드. 그런데 문제는 어렸을 적부터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남보다 좋은 성적 받고 남들보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남들보다 월급 많이 주는 회사에 갔을 때,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겼을 때 주로 자부심을 심어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신감은 어떤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로부터 아끼고 사랑받는 감정이 있을 때 전 먹던 힘까지 짜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힘까지 꺼냈을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그게 자신감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존감입니다. 길게 풀자면 자아 존중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깨우침입니다. 인간은 이 자존감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는 사람은 바로 자존감을 짓밟는 사람입니다. 상대로부터 자존감을 짓밟혔을 때 강한 모멸감을 느끼면서 그에 대한 반발로 증오심과 복수심이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냈지만 자존감이 짓밟히는 그 순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 그 괴로움을 못 이겨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결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직원을 자르려고 하는데 직원이 나가기를 거부한다면 회사는 업무를 빼앗고 대기 발령을 내고 책상을 치워버리고 더 나아가서 책상을 화장실 옆에 배치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바로 자존감을 짓밟아 버티는 의지를 꺾으려는 비열한 술책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자존감을 짓밟는 사람이 누구인지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누굴 것 같으십니까? 학생들이 답한 자존감을 짓밟는 사람들은 첫째가 엄마, 둘째가 아빠, 셋째가 선생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성적이 좀 나쁘다고 하면 아이들의 자존감을 마구 짓밟아대는 거죠. 자식들과 원수로 지내고 싶으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 못한다, 돈 많이 못 번다, 결혼 못한다, 좋은 회사 못 들어갔다고 자존감을 팍팍 밟아놓기만 하면 됩니다. 말이 거칠게 들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자식들과 등지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자식을 우리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해 주면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자식들도 우리만큼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어려운 와중에서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응원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식들의 자존감을 짓밟는 짓입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가장 높은 단계는 상대를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해 주는 거라고 합니다. 자식을 자꾸 한심하게 바버릇하지 말고 우리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 격에 맞게 말과 행동으로 대해주면 자식들과 감정상에서 등지고 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진 순서대로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아쉬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이, 그러면 됐지. 이 짧은 인생에서 뭘 더 바라겠습니까?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식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